네, 수요 올림픽 시간입니다. 지난 두 주간인가요? 김효준 연구위원 나오실 때 항상 정프로가 진행을 했는데 오늘은 제가 진행하게 됐습니다만 모르셨죠? 몰랐어요. 누가 하든 관계 없다는 뭐 별로 관심도 아니에요, 없고 그런 반갑습니다. 눈빛인데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제가 개인적으로 애정하는 김효준 연구위원 모시고 김효준 연구위원 모셔서는 사실은 뭐 요즘 봄에는 어디 좀 다니면 좋습니까? 좋아하는 음식이 뭐세요? 뭐 그런 대화도 좀 하고 싶은데 모셔놓고 경제가 회복이 어떻게 될까요? 뭐 달러 강세는 어디까지 갈까요? 이런 얘기를 일단 하고 있네요. 네. 일단은 뭐 그게 더 궁금하실 테니까 네. 자, 오늘은 갖고 오신 주제가 보니까 관심거리입니다. 경제가 어떤 식으로 회복을 하게 될 것인가? 경제가 뭐 어떻게든 회복은 할 텐데 네. 그 구체적인 형태나 흐름이 어떨 것인가 이제 그 얘기를 좀 해주시겠다는 거죠. 네, 보통 저희가 이제 정의라고 하면은 네. 단어를 듣자마자 좀 머리가 좀 지끈지끈하게 되죠. 경제도 어려운데 막 정의 이야기를 하면. 근데 오늘 Definition? 한번 네, 저스티스 아니라 네. 네. 오늘 한번 좀 다 같이 생각해봤으면 하는 게 어떻게 되면 경제가 회복을 하는 걸까? 그러니까. 내일 모레 이제 미국의 4월 고용 지표가 나오는데 실업률이 뭐 16%다 아니다 20몇 프로다 아니다 뭐 11%다 이제 막 다 전망들을 해요. 근데 예를 들어서 4월 달에 20%를 기록하고 5월 달에 10%를 기록을 하면 회복인 건가? 아니면 이전에 코로나19 이전에는 실업률이 3%였으니까 네. 3%로 가야 회복인 건가? 좀 애매하잖아요. 그렇죠. 예. 분명히 악화됐다가 내려가는 데이터를 할 걸 푹 꺾였다가 이제 올라가면은 우리가 회복은 맞는데 제자리로는 못 갔으니까 이거를 회복이라고 해야 할지 아니면 정확히는 위축의 뭐 완화 뭐 이렇게 될 건데 표현이 좀 그렇죠. 좀 복잡하죠. 네. 예. 그래서 어떻게 되면은 회복일까? 그리고 이거의 해석에 따라서 주식이랑 채권은 좀 어떻게 갈리는 걸까? 그거를 한번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부산에서 서울 오는데 어디까지 와야 서울 온 거냐? 네. 뭐 그 말일 수도 있겠죠. 예, 저 톨게이트까지 예. 오면 서울이야 할 수 네, 있는 건지, 아니면 광화문까지 와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은평구에 있는 우리 집까지 가는 건지. 네, 그거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평상시에는 특히 저같이 증권회사 다니는 사람은 주식을 좀 많이 보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마이너스 폭이 줄어들면 회복이라고 해요. 그리고 사실 그게 틀린 말은 아니고요. 마이너스 20% 30%씩 줄다가 네. 마이너스 20% 10% 마이너스 10, 20, 30이 가다가 20, 10이 되면 이렇게 올라오니까 회복을 하는 거잖아요. 더디게 올라오건 빠르게 올라오건 회복을 하는 건 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최근에 경제 데이터들을 보면 그냥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한 30% 빠졌다고 쳐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드는 예를 드는데 미국의 2분기 GDP가 정말로 마이너스 30을 전망하는 기관들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깎이고 난 다음에 조금 올라온다 한들 경제가 회복을 하는 걸까? 네. 그리고 제가 한 2주 전인가 3주 전에 원래 금액으로는 2022년에도 이 돼야 올라올 겁니다. 그때 돼야 정말 회복할 수 있어요. 이런 이야기를 막 드렸었거든요. GDP 총액이? 네. 예. 그랬더니, 그럼 그때까지 주식은 아닌 거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조금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예. 이거를 제가 그러면 이거는 회복이라고 합시다. 이거는 회복이 아닙니다. 제가 하는 정의는 사실 그렇게 필요가 없는 것 같고 경제학에서 이론이 되게 많은데 프리드만이라는 경제학자가 있어요. 이름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네. 네, 프리드만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번역이 좀 제가 찾아보도 않는데 활시위 이론이라는 걸 얘기를 하셨어요. 활시위 이론. 영어로는 플러킹이라고 하더라고요. 뭐 기타줄을 튕기다, 뭐 활시위를 당기다, 그러니까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당길 수 있는 것을 네. 이야기하는 모양인데 그림이 보일까? 원래 경제는 안 보이네. 보일 듯합니다. 그래요? 그 정도면. 이제 원래 예. 경제는 이거를 보통 이 예 보이나요? 그래프를 하나 그려주셨는데 예, 이렇게 예. 트렌드가 이렇게 올라가고요. 경제가 이런 식으로 이제 올라가게끔 되어 있고 네. 거꾸로 보니까 이런 식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고 위로 갔다 아래로 갔다 위로 갔다 아래로 갔다 하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사이클을 만들죠. 그래서 이게
기준선 아래에 있을 때는 저희가 위축이라고, 침체라고, 예. 위축이라고 하고요. 예. 회복, 확장, 둔화. 위축, 회복, 확장, 둔화. 네. 경제학에서는 그냥 딱 네 개로 나눠요. 그 그렇죠? 기준은 요 그림을 이렇게 돌리면 이제 4분면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겠죠. 예. 이걸 비즈니스 사이클이라고 해요. 그래서 보통 경제는 계속 안 좋은데 우리가 모멘텀이 좋아진다라고 할 때는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그 이 기준선 아래에 있을 경우에는 네. 계속 깎이는 거예요, 사실은. 계속 깎이는데 여긴 회복이라고 하잖아요. 여전히 마이너스에는 때. 있지만 네. 나아지고 있을 네. 때. 그럴 예. 때 이제 주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만 깎이는 거니까 이미 가격에 반영을 했기 때문에 멀티플을 올리던 아니면 기업 이익의 전망을 올리던 회복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런데 활시 이론이 뭐냐면 이 그림이거든요. 네. 잘 그릴 걸. 이런 때는 그냥 경제대로 가요. 근데 경기 침체가 너무 클 때 네. 이렇게 확 깎아 먹잖아요. 예. 근데 문제는 이전대로라고 한다면 한 여기까지 이렇게 올라와야 될 것 같은데 네. 경제도 저희 뭐 오글거리지만 살아있는 생명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리로 그렇게 한 번은 한 번에는 못 와요. 네. 그래서 이 활시처럼 경제가 이렇게 잡아 당겨졌을 때는 이걸 못 오고 이 기준선 원래 트렌드에서 막혔다가 경제가 회복하는 것처럼 보였다가 다시 안 좋았다가 네. 회복하는 것처럼 보였다가 다시 안 좋았다가 라고를 반복한다라는 거죠. 실제로 과거를 보니 그렇더라는 말씀이시죠? 네. 그래서 이거를 예.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되냐면 그러면 활시위를 잡아당긴 것처럼 경제가 지금 2008년에도 많이 꺾였고 대공황 때도 많이 꺾였고 지금도 많이 위축이 됐는데 프리드만이 얘기한 건 그거예요. 첫 번째는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온다. 그런데 두 번째는 기준선 위로 뚫고 올라가기는 쉽지 않다. 네. 그래서 물가는 되게 늦게 온다. 프리드만 이야기한 굉장히 많은 내용이 있는데 네. 투자 관점에서 중요한 해석점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세 가지입니다. 1번이? 네. 1번이 경제가 이렇게 심하게 꺾였을 때는 굉장히 가파른 반등이 있다. 경제 데이터에 반등이 있다. 네. 그런데 두 번째는 원 추세로 돌아오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이게 없었다면 도달했을 지점까지는 못 튀어오른다 그 말이네요. 네, 저희 뭐 잠재 성장률 이런 예. 이야기도 하잖아요. 예. 원래 경제가 달성 가능할 수 있었던 체력으로는 돌아가는데 오래 걸린다. 네. 그래서 이 결과적으로 경제 데이터는 회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물가는 되게 늦게 온다. 왜냐하면 기준선 위에 있어야 네. 초과 수요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한 3 정도 예. 소비할 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더 소비를 하는 거 하면서 이제 가격을 기업들이 올리고 그걸 소비자가 받아주고 하면서 생기는 게 이제 물가의 상승이라는 건데 원래 추세를 뚫고 올라가지 못하니 물가가 안 오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게 코로나 때문에 뒤져보니 이런 게 나온 게 아니고요. 2010년 중반부터 이게 1960년대에 프리드만 처음 얘기한 거였거든요. 네. 근데 2010년의 경제 흐름을 보니까 뭐가 이상해요. 분명히 경제 데이터들은 많이 좋아진 것 같고 그리고 물가 그리고 주가는 되게 많이 오르고 부동산 가격도 제자리를 돌아왔는데 물가가 안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 성장이 그래도 좀 낮아졌으니까 이게 뉴노말이다. 아니면은 뭐 아마존 효과다. 아니면 유가가 낮아져서 그렇다. 뭐 여러 가지. 그리고 뭐 그 노동자 신규로 고용된 노동자들의 임금이 낮아서 그렇다.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론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요즘 최근에 예, 그것도 예. 이제 다 부분 맞겠죠. 근데 그거를 설명하는 이론으로 차용할 수 있는 것 중에 이거 하나예요. 그럼 제가 막 이론에다가 평소에 안 보여 드리던 그림까지 막 보여 드렸는데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금요일 날 나오는 고용 데이터도 안 좋겠고 오늘 중국 수출은 좋았지만 한국 5월 수출은 그렇게 좋았을 것 같진 않고 좋을 것 같진 않고 좋으면 좋겠는데 한국의 4월 수출이 마이너스 20% 이상 마이너스를 난 걸 보면 네. 중국처럼 갑자기 플러스로 반등하거나 그걸 기대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한국 4월 수출은 이미 나왔고 오늘 나온 건 중국의 4월 수출이고 네. 우리가 먼저 나오거든요. 그래서 경제 데이터는 계속 안 좋을 텐데 주식 위험 자산 입장에서 회복하나요? 하죠. 그런데 채권 입장에서는 경제가 회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금리 입장에서요. 네.
정말로 회복하나요? 표현이 이상하다. 그 말은 금리 올라가야 될 만큼? 네, 금리가 올라갈 정도로 물가가 생길 정도로 네. 주식 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 연준이 긴축을 약간 고민해야 될 정도로 회복되냐? 경제를 회복할 수 있냐. 그러면 그건 되게 오래 걸린다. 그렇다면 그건 주식 입장에서는 그조차 좋은 소식이네요. 회복은 하긴 하되 조금 좋게 해석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걸 어떻게 주식시장에서 해석하느냐는 그때그때 주식시장의 심리나 혹은 트렌드나 혹은 뭐 거기에 따라 다르긴 하나 요즘 주식시장에서의 굳이 악재라 하면 코로나 바이러스의 재창궐만 빼놓는다면 이런 반등이 생각보다 강해서 연준이 다시 호키쉬 해주는 거 그게 사실은 두려우면 제일 두려울 텐데 두렵죠. 오늘 김효진 위원께서는 경기가 이렇게 충격을 크게 받았다가 다시 리바운드 될 때의 그 연구해놓은 이론을 보자면 그렇게 금리를 올려야 될 만큼까지 리바운드 되지는 않으니 그 말은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좋아짐을 즐기되 두려워는 말라. 그러니까 연준이 태도를 돌변할 가능성. 네. 그러니까 연준의 자산 규모가 3월 초 대비해서 55%? 정말 급증했잖아요. 몇 주죠? 한 6주 정도 만에 55%니까 네. 뭐 구멍가게 장부도 아니고 정말로 급증할 정도로 이제 세계 경제 침체를 막기 위해서 바축카포를 쐈는데 지난주 기준으로 하면은 자산 전주 대비 주간으로 데이터 발표하거든요. 전주 대비 많이 매입할 때는 전주 대비 10% 이상 자산 규모가 늘고 10% 이상 자산 규모 그러니까 금방 이제 50%가 된 거예요. 네. 근데 가장 최근에 발표된 데이터는 전주 대비해서 1. 몇 프로밖에 늘지 않았어요. 음흠. 그러니까 거의 그냥 늘긴 늘었는데 전주 산 만큼만 산다. 예, 이제 그 정도니까 그래서 그러면 연준이 뭔가 바뀌나? 막 10% 20%씩 계속 살 수는 없죠. 네. 그러면 연준 자산 규모가 한 3조에서 4조로 이렇게 뻥튀기가 4조에서 6조 뻥튀기 되는데 그럼 10조 되고 20조 되고 그럼 일본처럼 될 수는 없잖아요. 네. 나중에 처치를 해야 되니까 그럴 수는 없지만 그 생소한 그 활시 이론이라는 걸 보면 금리를 다시 인상할 정도로 경제가 빨리 좋아져서 뭐 금리 올리면 저 입장에서는 좋을 것 같은데 그러긴 되게 멀어 보인다. 그래서 이 기자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데이터들은 확 꺾였다가 꺾였다가 3분기 중에 나오는 일부 심리 지표들은 심리 데이터들부터 이제 돌아설 걸로 저희 전망을 하고 있어요. 네. 저희 KB뿐만 아니라 다른 데들도 전망을 하고 있는데 이걸 회복으로 봐야 되냐? 회복은 맞습니다. 마이너스가 줄어들거나 심리가 개선되는 건 맞으니까요. 그런데 원래 추세로 그럼 돌아갈 수 있다는 말인가요? 뭔가 통화정책이나 재정정책에 변화가 있을 정도로 좋아지는 건가요? 그러면 그것은 아무리 짧게 잡아도 2, 3년? 그 이후에도 사실은 원래 추세? 네. 원래 금액으로 돌아가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라는 거고요. 그래서 아마 연준도 국채를 많이 발행한다고 하고 ECB도 국채 발행을 많이 한다고 해서 금리, 그러니까 시중금리죠. 국채금리가 공급이 많아지다 보니 그렇게 더 내려가진 못하고 슬금슬금 올라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주식 같은 위험 자산들도 좀 악영향을 받을 수 있겠죠. 너무 달려왔다라고 예. 생각할 수 있는 타이밍들이고요. 이제 그거는 맞는데 이게 막 다시 저희가 3월 초에 경험했던 것처럼 막 너무 힘들까 아니면 2018년도에 연준이 세네 번 금리를 올리면서 막 고생했던 것처럼 다시 그럴까? 그런 일이 오겠죠 나중에. 근데 조금 지금 생각할 문제는 아니다. 아하. 네, 경기 회복을 그래서 경기가 회복할 수 있나요? 되게 추상적인 문제인데 이걸 투자로 돌려서 생각하면 그런 쪽으로 생각하시면 어떨까? 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고 보니까 그 활시위 이론이라고 하는 게 그럼 그때 1964년에 나온 이론이면 그 이전에 우리가 경험했던 경제의 큰 충격 그걸 이제 거슬러 올라가서 스터디를 해서 나온 이론이겠죠. 그때 보니 이제 이런 게 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이게 IMF에서 경제 전망을 1년에 두 번 내는데 되게 두꺼워요. 근데 그래도 이제
안 되는 영어로 열심히 보는데 거기 이제 구석에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IMF는 정책 재원을 하는 기관이거든요. 재정 정책을 예. 이렇게 해자 아니면 통화 정책을 이렇게 끌고 나가자 정책 재원을 하는 곳인데 이 밀튼 프리드먼의 이론을 이제 조금 간략하게 소개를 한 다음에 그래서 중앙은행이 긴축을 할 때는 이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세로선 위로 회복을 하는 것 같지만 이 쭉 뻗은 선 위로 올라가지 못하는 거잖아요. 지금 코로나19 이전에도. 중앙은행이 긴축을 하면? 예, 긴축을 그러니까 2008년에 경기 침체가 너무 깊었었고 예. 그리고 뭐 산업 구조의 변화, 뭐 여러 가지 변화 때문에 원래 추세를 뚫고 가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을 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네. 그래서 뭔가 중앙은행이 긴축을 하거나 재정정책을 걷어들이려면은 굉장히 명백한 증거가 있을 때 그렇게 정책의 전환을 해라가 끝 문장이었던 것 같아요. IMF 보고서에서? 네. 이게 2019년도 하반기 중반부에 나왔었으니까 네, 코로나19와는 전혀 상관이 없었죠. 그러면 이 이후에도 뭔가 경제 데이터들이 올라올 때 그럼 연준이 정상화를 하면 어떡하지? 재정을 막 풀었는데 그걸 막 갚으라고 하면 어떡하지? 우리가 이런 걱정을 하게 되겠죠. 근데 걱정은 있겠지만 이게 판도를 바꿀 만큼 갑자기 그 디딤돌 같은 거를 정부가 확 빼버릴 수 있는 상황이냐 네. 예전의 사례를 보면 그렇지는 않다 입증하는 이론도 있다라는 게 얘기가 좀 복잡했지만 예, 드리고 싶은 이야기였어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IMF는 그 보고서 작년에 내놨다는 그 보고서에서 중앙은행들에게 뭔가 어떤 앞으로 위기가 오더라도 왔을 때 다시 경제는 회복할 텐데 그때 이렇게 회복하다가 너무 빨리 회복해서 오히려 우리의 부양책이 부작용을 일으키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은 일단은 제껴두세요. 네. 라는 얘기를 한 거죠. 네. 아, 활시위론이 그래서 그렇군요. 활시위를 이렇게 당겼다가 놓더라도 딱 처음에 출발하던 그 지점까지만 기껏해 가고 말지 안쪽으로는 튀지 않아요. 그런 뜻인가? 논문에는 뭐 고무줄 늘어나고 이런 건 없었는데 생각해보니까 너무 많이 잡아당기면 좀 늘어나지 않나요? 그렇긴 한데 한 가지 무슨 말인지 알겠다 끄덕끄덕하고 고마우면서도 1960몇 년이라면 그때는 뭔가 위기가 닥쳤을 때 중앙은행이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은지 그 진통제나 치료제 처방이 없었던 그냥 그런 시절이어서 그보다 이전의 연구 결과로 요즘에 중앙은행이 대처하는 이 시점에 적용할 수도 있나 하는 생각은 살짝은 드는데 요 대처 방안은 이제 IMF 보고서였던 거고 예. 이 이론에 사실은 이론 짧게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메인은 그거예요. 활시위를 잡아당겼다 놓으니까 경제가 아무리 급격하게 위축되어도 정말 이제는 끝이야 회복은 없어 라고 생각해도 경제는 가파르게 회복한다가 사실은 가장 중요한 메시지죠. 여기에 메시지예요. 예, 예. 메시지고 두 번째는 반대로 이렇게 저희 땡기는 건 이렇게 밑으로 땡기는 것만 네. 나와 있더라고요. 위로 땡겼을 때 경제가 너무 호황이라고 음흠. 크게 깨지는 건 아니다. 밑에만 된다. 그러니까 꺾였을 때 올라오는 건 되고 네. 아주 경제가 좋았다고 꼭 크게 깨지는 건 아니다가 사실은 이 이론에는 메인 메시지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도 경제가 그렇게 회복은 빨리 하겠으나 이 코로나 위기가 없었을 때 추세선까지 오르지는 못할 것이고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물가는 당분간 계속 저물가일 것이고 그럼 당분간 계속 저금리일 것이고 그걸 전제로 투자를 하든 앞을 내다보든 고민을 하자 그 말이네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금리가 다 내려가고 있지만 금리가 올라갈 때 데이터가 좀 올라올 때 이런 걱정을 하고 있을 때 제가 한번 리마인드를 드리겠지만 좀 지금까지 있었던 저금리 저물가의 기조가 코로나19로 확 바뀔까? 특히 각국 정부의 재정 지출을 저렇게 많이 하는 거 보면 저도 사실 물가가 좀 걱정돼요. 돈을 이렇게 많이 찍었는데 물가가 오르지 않을까요? 이런 질문도 꽤 많이 받고요. 그렇죠. 예. 근데 거기에 대한 고민을 찾다 보니 그러면 물가가 오르려면 추세선 위로 올라가는 원래 체력보다 사람들이 일이라도 소비를 더 해야지 되는데 네. 그거는 좀 오래 걸린다면 물가 상승률이야. 기저효과도 있고 하니까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할 수 있는데 인플레가 왔습니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려면 그거는 또 몇 년 동안 그랬듯이 몇 년 후에 이슈가 되겠구나 한참 있어야 되는 문제다. 네.
사실 그럴 거예요. 연준이 돈을 많이 풀고 그래서 시장에 돈이 많이 늘어난 것 같아서 그게 가져올 결과를 슈퍼 인플레로 고민하기도 하고 다양한 이제 생각들을 하는데, 실제로는 돈이 많이 풀리기도 했지만 위기 때문에 돈이 얼어붙기도 했잖아요. 이미 위기라고 하는 게 실제로는 돈이 막 사라져서 내 주머니에 있던 돈이 없어졌어, 이게 아니라 돈은 그대로 존재하는데 사람들의 심리가 얼어붙어서 그 유동성이 급격히 떨어지는 이제 그런 상황이라, 연준이 중앙은행이 돈을 풀 때 그 마비된 돈만큼 푸는지 아닌지를 사실은 알기 어렵죠. 얼마나 마비됐는지 측정이 안 되니까. 재밌네요. 활시위 이론. 알겠습니다. 어디 적당한 때 가서도 써먹어야 되겠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부분 달러예요. 앞에 좀 무거운 이야기를 했다라고 한다면, 네. 최근에 금융시장에서 좀 하나 앞뒤가 안 맞는 게 있거든요. 달러. 그러니까 달러 왜요? 주가도 그래도 저점 대비해서 많이 올랐고요. 원달러도 1300원 가까이 갔다 1220원으로 내려왔고, 데이터들도 여전히 안 좋긴 하지만 좀 뭔가 그래도 예전보다는 좀 가시권에 들어온 느낌. 하도 나쁜 컨센서스를 많이 봐서 그런지 한 달 전에 비해서는 세상 많이 좋아졌죠. 이제 웬만한 숫자를 봐서는 마이너스 20이요. 그렇구나. 네, 네. 어제 인도의 PMI가 나왔는데 5 나왔거든요. 5요? 50이 기준선이잖아요. 그래서 안 좋은 국가들이 막 진짜 안 좋았을 때 10몇. 네. 그리고 2008년에도 30몇, 40몇이었는데 5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런 숫자도 나올 수도 있구나. 마이너스 유가도 저희가 보니까 뭐 차가 한 대도 안 팔렸다고 하니까요. 어떻게 한 대도 안 팔리냐 설마. 그런 상황인데 달러가 혼자 100 그냥 99점 몇에서 100점 몇에서 그냥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지금 한 3-4주 된 것 같아요. 달러가 숫자를 제가 말씀드려서 그런데, 쭉 평균을 한 다음에 이렇게 저희 표준편차 1-1 해서 대충 이렇게 중심선으로 움직인다고 이렇게 밴드처럼 그리는 차트들이 있거든요. 어디 한 군데쯤은 보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차트를 보면은 달러는 대충 80에서 100 사이에서 움직이거든요. 달러 지수가? 네, 달러 지수가 달러 80에서 100 사이에서 움직이고, 100을 뚫고 올라간 지점들이 있긴 한데 그렇게 많진 않아요. 80 밑으로 뚫고 내려간 적도 있지만 그렇게 많진 않고요. 예. 근데 지금 달러가 정확히는 상단이 101인데 지금 100점 몇이라는 얘기는 지난 한 1990년 이후에 이런 축으로 이렇게 움직였는데 거기에 상단에 일단 되게 굉장히 강한 상황이다. 더 할 나위 없이 강하다 달러가. 예, 이제 그런 상황이고, 뭐 한 3주 전도 아니죠. 3월 초 중순, 4월 초까지만 해도 글로벌 달러의 품귀 현상이었잖아요. 그렇죠. 돈을 막 푸는데 달러가 돌지 않고, 뭐 국가별로, 기업별로 해서 달러를 막 이렇게 쟁기려고 막 그래서 관련된 뭐 스왑 스프레드 이런 것도 막 다 난리였었고요. 되게 어지러웠었는데 그런 건 좀 지나갔거든요. 네. 좀 지나갔고 주가도 되게 많이 올랐고요. 뭐 중간에 연준이 큰일 했죠. 네, 되게 많이 올랐는데, 그러면 달러가 부족해서 달러 지수가 급등, 사람들이 너무 원해서 그랬다라고 한다면, 달러를 많이 풀었으니까 재정으로도 풀고 연준도 풀고 풀었다라면 규모도 적게 푼 것도 아니고 50%씩 늘려면서 이렇게 풀었는데, 그러면 달러도 뭐 한 화끈하게 10% 막 이렇게는 절대 안 된다고 하더라도 뭐 98, 뭐 2-3% 정도는 약세로 갔었어요. 됐을 것 같거든요. 달러를 좀 풀어서 다독다독 해놓은 보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네. 많이 풀면 통화 가치는 약해지니까. 그러니까요. 그런데 거의 반응을 하지 않고 달러는 여전히 부족해? 네. 100 주변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유하고 지금 한국 주식 입장에서는 국내 개인 자금이 막 몰리면서 주가 지수 상승을 상당 부분 견인을 했죠. 근데 외국인은 아직 돌아오진 않고, 여기서 외국인만 이렇게 톡 사주면 지수가 훨씬 더 제자리로 갈 수 있지 않을까, 그 이상으로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희망들을 모든 투자자분들이 가지고 계시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달러가 약세로 좀 가줘야, 정확히는 약세로 방향을 좀 바꿔줘야 조금씩 조금씩 달러 가치가 떨어질 거라는 신호가 보여야, 그래야 외국인들도 이제 조금 달러에 대한 수요가 좀 진짜 완화가 됐나 보다.
그러면 어떤 나라가 좀 개중 낫지를 볼 여유가 생기니까요. 네. 돈이 밖으로 미국 밖으로 나갈 수가 있으니까요. 그렇겠죠. 계속 달러가 점점 비싸지기만 하면 어디 무서워서 그 달러 팔고 신흥국 자산 사겠어요? 그 말이죠. 네. 근데 이 달러가 3월 초랑 지금은 조금은 다른 것 같아요. 3월 초하고 중순에는 자금 시장이 완전 꼬인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용어가 좀 복잡하긴 하지만 CRS라는 게 있거든요. 통화 간 스왑을 하는 거, 교환하는 거. 원화와 달러를 바꿀 때? 예, 바꿀 때. 그거를 스왑 거래 같은 걸 하고 저희가 뭐 1조 달러씩 거래하는데 네. 1조 달러를 갖다 줄 순 없잖아요. 대개는 서로 다른 통화가 필요하면 마치 전세처럼 네. 1년 또는 2년 뭐 3, 보통 이제 뭐 그 정도? 그보다 전세 끼고 사는 느낌? 예, 약간. 그렇죠. 그 달러가 필요하는데 달러를 사는 게 아니라 빌리는 거죠. 예, 그리고 나한테 원화가 있으면 실물 인도를 안 하고 계약서를 쓰고 빌린 걸로 하자. 그리고 나서 예. 계약 기간 끝나면 서로 그대로 예. 바꾸는 예. 환율과 전혀 무관하게. 예, 그리고 이제 금리 차이만 주고받고 그렇게 그렇죠. 해서 되게 복잡한데 이 3월 초하고 중순에는 어떻게 됐었냐면 그러면 돈을 바꾸려면 금리 차이가 있으니까 네. 금리가 더 높은 쪽에서 프리미엄을 줘야 돼요. 금리 높은 통화를 네. 빌려가고 싶은 쪽이 금리 차이만큼의 돈은 줘야죠. 네, 나는 1%로 이 통화를 가지고 있었을 때 그 해당 국채를 갖고 있었을 때 그 이자를 받을 수 있었고 네. 이 기자님 2%니까 그럼 내가 1%만큼은 줄게 라고 해서 1%를 주는데 네. 그럼 이게 뭐 국가 간의 금리 차에 의해서 환율에 의해서 막 복잡한 수식으로 결정이 돼요. 네. 그런데 어떻게 됐었냐면 3월 초하고 중순에는 웃돈을 얹어줘도 금리는 이 기자님이 높아요. 근데 네. 내가 오히려 이 기자님한테 내가 10%를 얹어줄 테니 나에게 달러를 주쇼 라는 거래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렇겠죠. 네. 그래서 달러와 유로, 엔과 달러가 네. 요 세 가지의 통화가 수합 거래를 거의 90%인 것 같아요. 네. 그걸 전 세계에서 예. 담당을 하는데 이게 다 엄청 마이너스로 내려. 평소에는 그냥 0에서 왔다 갔다 해요. 그 0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도 거래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까 네. 증권사나 거래하는 은행에선 되게 부담이었는데 이게 원래 뭐 한 3, 4 왔다 갔다 한다라고 했다면 갑자기 자고 일어났는데 50, 마이너스 50. 근데 그럼에도 사람들이 달러를 원하고 그러던 상황이었었거든요. 네. 그러면 앞에 설명을 길게 했는데 지금도 그런 CRS 스왑 베이시스라는 게 큰 폭의 마이너스라면 사람들이 여전히 웃돈을 주고라도 달러를 막 사고 싶은 거죠. 네. 근데 지금 보니까 그건 그냥 그래요. 예전 수준이에요. 예전이라면 위기 2019년. 네. 2019년에 뭐 3, 4 이렇게 왔다 갔다 했던 수준까지 뭐 지금 이제 완전 정상입니다라고 이야기하기엔 섣부르지만 레벨로 보면 예전으로 돌아왔어요. 그 말은 달러를 굳이 그렇게 급하게 찾을 분들이 별로 없다는 뜻이네요. 정확하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예. 달러를 찾는 사람은 있는데 급하게 찾는 사람은 좀 줄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안 올라가겠죠. 네. 가격이. 네. 예. 그래서 이 앞에서 CRS를 왜 설명을 드렸냐면 CRS가 그렇게 이상하게 왜곡되었을 경우에는 제가 제일 싫어하는 단어인 경색을 쓸 수밖에 없어요. 달러 경색이라고 네. 저희가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때는 확실히 경색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CRS를 보니 CRS를 보니 경색은 좀 많이 완화됐어요. 경색은 좀 많이 완화됐는데 달러가 100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다라는 거는 여전히 달러를 원하는 사람은 많다. 여전히 마음을 놓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 라고 저희가 해석을 해야지 되는 거죠. 그러면 뭐가 사람들의 마음을 못 놓게 했냐? 제가 이렇게 보니까 한 네 가지가 있어요. 아, 이유가 되게 많네요. 여전히 달러가 네. 강한 이유가? 네. 첫 번째는 아마 어제 오건영 팀장님 나와서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제가 좀 짧게 해도 될 것 같은데 유럽의 ECB도 연준처럼 여러 가지 자산도 사고 그리스 국채도 사고 여러 가지 작업들을 했는데 독일 헌법재판소가 너희에게 부여된 권한을 넘어서게 완화를 하고 있진 않아? 라고 하면서 약간의 제동을 걸었어요. 유럽중앙은행에 대해서? 네. 사실은 2020년, 그러니까 한 달 전부터 한 그 팬데믹과 관련된 지원 프로그램에다가 딴지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그런 건 아니고요. 2015년부터 했던 그런 QE에 대해서 너네가 정당하게 행동했다는 거를 증명해봐. 라고 했죠. 그러면 제가 20이면 3개월 내에 증명을 하고 했거든요. 우리 이렇게 이렇게 해서 우리는 소임을 다했다라고 하면 될 텐데 유로화를 보는 입장에서는 좀 불안하죠.
유럽이 미국만큼 혹은 유럽을 다 합치면 훨씬 많은 사망자가 나왔고 경제의 위축폭도 훨씬 큰데 ECB는 이제 앞으로 무슨 저희 운신의 폭이 줄었다. 그러니까 돈 풀 때마다 독일 법원 눈치를 보게 되는 거 아닌가? 네. 그리고 요즘은 아마 한참 이야기했던 코로나 본드라는 그 단어가 아예 회자되지 않고 있는데 네. 유럽에서 공동 채권을 발행하는 것들 그런 작업들이 기대가 많았었는데 다 안 됐어요. 유럽은 모래알이니까요. 각자 서로 다른 나라니까 네. 열심히 화이팅은 해주겠으나 우리 돈 가지고 너네 나라에 박을 수는 없어 그 말이겠지. 그래서 예. 지금 안 그래도 코로나19도 완전히 정상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막 미국처럼 돈을 쏟아부었으면 하는 마음들도 있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것도 진척이 잘 안 되는 상황에서 독일 헌재와 ECB 간에 약간 이런 판결들이 있으면 아, 유럽이 좀 그래도 괜찮아져야 유로화가 강세로 갈 텐데 안 되겠다. 역시 달러가 힘이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죠. 그렇죠. 항상 달러가 강세인 이유를 말해봐. 네. 라고 하면 잘 모르겠으면 유럽이 문제니까. 그러면 대부분 맞다 하더라고요. 네. 예, 전 세계에서 뭐 그렇지. 유럽이 문제면 네. 유로화는 약하고 달러는 강하고. 네. 그래서 이제 유럽도 좀 정상화되면 그러면 이제 이제부터 좀 누가 낫겠냐, 누가 더 돈을 많이 풀었냐, 이제 이런 거를 막 계산을 할 텐데 사실 돈은 미국이 훨씬 많이 풀었고 네. 재정 적자도 유럽 못지않게 미국이 훨씬 늘 것 같은데 이건 달러 약세 요인이거든요. 그래서 달러가 약세로 전환될 법도 한데 계속 이제 유럽이나 이런 것들이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서 첫 번째는 ECB와 관련된 유럽 이슈, 두 번째는 브렉시트예요. 브렉시트 너무 오래돼가지고 그렇게 걔들 나가기는 나가요?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되고 있냐면은 방 뺀다고 말은 한 것 같은데 1월에 어떤 법안을 통과시켰냐면 올해 12월 31일에는 반드시 나간다. 그리고 이 전환기간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전환기간을 연장을 추가적으로 할지는 6월 말까지 한 번 결정할 수 있다. 1년 혹은 2년 연장 더 협상을 할지. 알겠어요. 근데 이제 1월 달에 그 영국에서는 우리는 이제는 연장이 없다. 올해 나갈 거다. 라고 이제 해놓은 상황이고 조금 불안한 건 그러면 6월 말에 한 차례가 있고 네. 코로나 같이 좀 예상치 못한 이거 인력으로 안 되는 예. 네, 그런 이슈가 있으니까 이렇게 모르겠어요. 그냥 제 입장인가? 이렇게 그냥 연장하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영국 정부에서 기다 아니다 얘기가 좀 뚜렷하게 나오고 있지 않아요? 늘 사실 그래 왔죠. 그래 네, 그래 왔기도 했고. 영국의 뭐 가디언지, 뭐 이코노미스트지 네. 뭐 이런 데에서는 좀 연장 너무 6개월 만에 우리가 모든 무역을 그렇죠. 무역에 대한 협상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거를 좀 하자. 영국 경제를 너무 깎아먹는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제언을 하는데도 이렇게 가타부타 말들이 좀 없습니다. 그것도 유럽 입장에서는 불확실성이겠네요. 그렇죠. 이제 금융시장에서 제일 싫어하는 거는 이제 불확실성. 이고 사실은 전체 달러 지수에서 그러니까 그 영국 파운드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 십몇 퍼센트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절대적이지는 않지만 유럽하고 유로하고 세트로 해서 네. 유럽과 관련된 정치적인 불확실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정책의 불확실성들이 좀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 그거 풀리기 전에는 달러는 계속 강세겠네요. 그래서 계속 좀 발목을 잡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세 번째는 얼마만큼 좀 심하게 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미국하고 중국하고 관계가 조금씩 다시 마찰음들이 세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이게 뭐 선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다. 아, 뭐 그거 노이즈는 될 수 있지만 경제가 양국 다 너무 좋지 않, 특히 미국도 좋지 않아서 예전처럼 강수를 들 수는 없다.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이 있어요. 네. 외환시장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달러 강세 압력은 맞고요. 불확실성이니까요. 그런데 위안화는 지금 뭐 하루는 7.05, 하루는 7.06 거의 변화 없이 지금 쭉 이렇게 그냥 횡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모리슨이 이렇게 보고 있나라는 생각도 들기는 한데 위안화는 지금 거의 좀 요지부동인 상황이고 5월 21일과 22일에 양회가 중국의 양회가 예정되어 있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논리적인 근거는 없지만 양회 이전에 위안화의 변동폭이 굉장히 축소되는 경향이 있긴 해요.
큰 이벤트를 앞두고. 네. 네. 그래서 양회까지, 그러니까 5월 한 며칠, 한 뭐 중순, 중하순까지는 그냥 괜찮을 것 같은데, 5월 양회가 끝나고 나서 본격적으로 뭔가 마찰음이 날 가능성은 없겠지. 중국이 맞대응을 하면 마찰음 생길 것 같긴 네, 하고 없었으면 좋겠다 이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위안화도 중요하고 미중도 중요한데 원하고 위안화하고 동조성이 되게 강하잖아요. 원래 프록시. 네, 최근에는 예. 코로나 상황도 다르기도 하고 이래서 좀 따로 가기도 하고 같이 가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다시금 좀 높아진 상황인 것 같고 최근에 뭐 외환시장 뭐 시황 이런 걸 보면 위안화 얘기는 좀 안 해도 됐었거든요. 다시 좀 위안화를 좀 열심히 봐야 되겠다. 네, 예전처럼 위안화가 약세가 되면 우리나라도 원화도 네. 약세가 되고 네. 환율은 오르고 네. 그 말은 또 달러 강세일 텐데. 그래서 요 세 가지 정도. 네 번째는 신흥국 불안이고요. 코로나 19가 네. 신흥국에서 러시아든 뭐 브라질이든 터키든 더 확산되지 않았으면 좋았겠지만 감염자 수가 이제 계속해서 좀 늘고 있기 때문에 신흥국 관련된 불안도 있고요. 그래서 요 네 가지가 뭐 한두 개만 있어도 좀 그런데 그냥 이렇게 두루룩 뽑을 수 있는 게 한 네 가지 정도. 이게 달러 그렇게 많이 공급됐음에도 불구하고 네. 달러와 약세로 전환되는 걸 계속 지연시키고 있는 요인들이고 이 네 개가 다행인 건 엄청 새로운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그냥 뭐 유럽은 늘 그랬고 브렉시트는 표결이 2016년이었던 것 같은데요. 거기도 늘 골칫거리고 네. 뭐 주저주저하고 미중관계는 예. 지난 2년 동안 많이 봤고 신흥국은 어쩔 수 없지 뭐 약간 이런 마음도 있어서 네. 그 말은 완전 해결도 어렵죠. 근데 고조되지 않고 이렇게 한두 개 정도는 요거는 좀 해결된 것 같다. 요건 좀 해결된 것 같다. 요렇게 제낄 수 있는 것들이 나오면 네, 달러가 좀 약세 압력을 그래도 받지 않을까. 그러면서 미국에 있는 미국으로 많은 돈들이 유입이 됐었다면 네. 그것도 좀 나오는 환경들이 나타나진 않을까라고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설명은 그렇게 해주시지만 듣는 저에게는 달러가 비싸져 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방금 내가 대충만 얘기했는데도 네 가지다. 그러니 이거 언제 다 해결되겠노. 달러는 당분간 셀 가능성이 높고 네. 그러면 우리 증시에 외국인 돌아오나요? 에휴, 그것도 한번 뭐 내일 다시 물어봐. 아직 조짐 없어. 뭐 그런 뉘앙스로 들리는데요. 네. 예. 달러를 보면 물론 달러에만 외국인 수급이 연동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경제의 개선도 있고요. 경제 활동이 재개하는 국가들도 늘어나고 있으니까. 그런데 달러만 놓고 보면 외국인들이 다시 막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강하게 들어올 환경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뉴스 읽으면서 재밌는 거 하나가 미국하고 중국이 다시 붙으면 뭐가 조금 붙을래나 이제 이런 뭐 이야기를 좀 하면서 상상하시기에는 어떤 분들은 중국이 할 수 있는 건 미국 국채를 미국 시장에 막 내다 파는 거다. 미국이 할 수 있는 건 중국이 갖고 있는 미국 국채에 대한 디폴트를 선언하는 거다. 근데 진짜 그러면 되나? 그러면 궁금한 건 그렇게 하면 중국이 미국 국채를 팔면 미국은 정말 큰 타격인가? 아니면 괜찮나? 아니면 미국이 야 니네가 갖고 있는 우리 국채 내가 우리가 안 갚는다고 해버리면 니네가 어떡할 거야? 라고 하는 협박이 정말 먹히나? 아니면 미국은 그렇게는 못하나? 뭐 그런 것도 좀 궁금하더군요. 그냥 말장난이겠죠? 설마? 뭐 질문만 들어도 숨이 막 턱턱 막히는데 아마 많은 투자자분들도 비슷한 생각 하시지 않았을까 했는데 마이너스 유가가 한 3주밖에 안 된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네. 예, 예. 유가 마이너스 가는 걸 보고 불가능한 건 없는 건가 라는 생각을 저는 제일 강하게 했거든요. 내가 상상력이 별로 뛰어난 사람은 아닌 줄 알고 있었는데 네. 그렇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예전에는 그거 못 그래요. 둘 다 망하는 길이어서 그렇게 못해요. 라고 이제 쉽게 대답할 수 있었던 것도 요즘은 쉽게 대답이 나오진 않는다라는 걸 우선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 저는 중국이 만약에 내다 팔면 네. 내다 파는 것보다 미국이 중국이 사준 거에 대해서 우리 이제 이자 원금 다 못 줘가 더 최악인 것 같아요.
몇 배까지는 모르겠는데 네. 훨씬 최악일 것 아, 같아요. 아 세계 경제. 네, 그러니까 그렇겠죠. 만약에 중국이에 미국 어. 걸 갖다 판다라고 하면 그러지 않기를 바라고 안 그럴 거라고 생각은 되지만 만약 그러면 시장에 국채가 쏟아질 테니 국채값 폭락. 네. 장기 금리는 급등. 네, 근데 소화가 아예 안 될까? 영국은 이미 재무부하고 장부를 합쳤거든요. 중앙은행하고 유통시장에서 예, 예. 발행을 하는 게 아니라 발행시장에서 매입을 해요. 아, 그러니까 미국도 시장에 갔다가 국채를 사는 게 아니라 재무부가 이렇게 국채를 발행하면 중앙은행이 그냥 받아가거든요. 미국도 중앙은행이 그냥 중국이 던지는 거 바로 사버릴 것이다. 되게 큰 변화인데 이제 그런 아. 상상을 해볼까? 그러면 이제 상상을 해보는 건데 만약에 이제 미국이 중국의 국채 그러니까 특정 국가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이자를 못 줘라고 하면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스틀리면 그럼 그렇겠죠. 이제 막 내다 팔지 못하면 야금야금 팔던지 덜 사던지. 예, 그래서 그게 훨씬 최악일 것 같다. 그냥 요 정도만 그러네요. 생각이 좀 드네요. 미국도 그렇게는 안 하겠죠. 그러면 기축통화도 흔들릴 거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한간에 뭐 이렇게 일부 회자될 때마다 재무부 장관이 나와서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야라고 되게 강조. 다른 거는 이렇게 명백하게 뭐 아니야 이렇게 얘기는 안 해도 그거는 그래서 이제 늘 아니야라고 얘기를 하죠. 알겠습니다. 야, 오늘은 새로운 이야기를 꽤 들었네요. 일단은 밀턴 프리드만이라고 하는 경제학자가 주장한 활시위 이론, 이걸 영어로 하면 플럭킹 theory라고 네, 합니까? 플럭킹 theory. 이런 건 아는 척할 때 필요하니까 밑으로 그어서 적어놓고요. 그거에 의하면 경기가 아주 큰 충격을 받고 침체를 했을 때는 빨리 급반등하는 건 늘 있었던 일인데 급반등하는 정도는 위기가 없었다면 도달해 있을 경제 수준까지 넘지는 못한다. 듣고 나니까 당연해 보이기는 합니다만 그래서 이런 큰 충격이 오면 당분간 경기가 예전보다 더 좋아지거나 그래서 예전보다 금리를 더 올려야 되거나 물가가 많이 오르거나 하는 걱정은 접어두라. 투자자들도 그렇고 심지어 중앙은행도 잘 참고해라. 그런 말씀 해주셨고 달러는 당분간 계속 비쌀 거예요. 왜냐하면 비쌀 이유가 워낙 많아요. 유럽이 여전히 저 모양이고요. 영국도 브렉시트 가지고 여전히 저 모양이고요. 신흥국들도 저 모양이고요. 그런 것들이 다 좋아져야 이제 상대적으로 달러는 안 좋아질 텐데 주변이 다 달러가 좋아질 일, 그러니까 달러 가격이 좀 떨어져서 완화가 될 일이 별로 안 보입니다. 그 말이네요. 근데 그게 이제 외국인들이 언제쯤 돌아오느냐와도 연결된다 하니 투자자들에게도 좀 던지는 메시지는 아 그렇겠구나 라는 생각은 듭니다. 이런 생각을 평소에 하세요? 와 네. 오늘은 달러에 대해서 생각해 볼까? 그러면 달러는 어떻게 될까? 이렇게 이런 하루를 그렇게 보냅니까? 직업이잖아요. 와 이런 생각을 어떻게 해서 갖고 와요? 네? 누가 책 읽고 갖고 오는 것도 아니고 책과 함께도 아니고 하기야 뭐 영업 비밀을 제가 자꾸 물어보면 알겠습니다. 오늘은